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It is often reported that South Korea, along with many other Asian countries, is a male-dominated society that has the worst gender wage gap among all the OECD nations. What you may not have heard outside Korea is the fact that there's a gender battle going on between feminism and misogyny. So we thought it'll be interesting to get both Korean men and women's perspectives on this issue. Let's see what they have to say. 여성 혐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여자를 혐오하고 또 특별히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나쁜 존재다, 약간 이런. 근데 한국에서 그런 표현이 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단어 자체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얼마 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그 강남역에서 작년인가? 그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강남역 살인사건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남자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성분한테 이렇게 데스를 했는데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여자분들한테 어떤 무시당하는 발언을 많이 들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분노로 쌓였다가 네, 불특정 다수인 정말 본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분에게 그 분노를 표출해서 살인을 한 그런 사건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 남자는 어떤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이제 여성에게 좀 무시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여성 한 명을 죽일 거다 이래가지고 죽인 그런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남역 그거는 좀 약간 그 사람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좀 그럴 수도 그분이 있어요. 정신이 아프신 분이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에서?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통적으로는 약간 남성들이 우위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뭔가 페미니스트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약간 남자들이 지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은 남자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이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시설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많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나아졌고 오히려 여자가 더 우월할 때도 있다고. 어떤 면에서? 돈이나 이런 면에서 그냥 여자는 터치페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여자가 높은? 여자는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여성 주차구역 막 이런 거. 여자 전용 뭐 지하철 뭐 차도나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구할 때나 그럴 때도 여성만 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둘 다 똑같은 조건일 때 여자를 더 뽑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남자는 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만 왜 여자는 하지 않느냐 그런 예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면 그걸 또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뭐 니네 갔다 왔냐 뭐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럼 나는 당연히 니네가 지키는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여자들이 그럼 여자 당연히 그럼 군대 가야죠 저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싸움 그거는 꼭 싸우는 이건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이기 때문에 군대를 갑자기 여자들 보고 가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무튼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은데 그 페미니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줄였으면 사실 페미니즘은 괜찮은데 그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좀 페미니즘이 여성 유리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그 페미니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 아 이거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활발한 활동을 해야 약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직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차별이야 많긴 많죠. 그 취업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차별 같은 게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여자가 더 대접을 받고 남자가 이제 더 차별을 받는 사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남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성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아직까지 연봉이 남자가 더 높잖아, 아닐까요? 저도 제 남자. 아, 맞아요. 한국이 OECD에서 제일 낮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취업할 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라서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애 낳고 이러면 너 이제 회사 그만둘 거 아니냐, 너 애써서 이렇게 투자하고 회사에서 했는데 애 낳고 들어가면은 회사 입장에도 손해니까 기왕이면 젊은 남자분을 더 선호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취업 선정에서 남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을 보는 것 같고, 군대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군대 가고 싶다고 하시면 자원해서 가실 수도 있고, 요새 여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도 뭐 남자가 뭐 돈을 다 내고 약간 그래 대해서 막 반감이 좀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뭐 여자도 일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사실 둘 다 능력이 되고 둘 다 뭐 그러면은 전혀 남자에게 의존할 이유는 없죠. 근데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김치녀라고? 김치녀, 네,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대접해주길 바라는 그런 여성들을, 특히 한국 여성들을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데이트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돈을 하나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또 뭐 값비싼 가방이라든지 명품 뭐 차 등까지 되게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그런 여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김치녀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정말 안 좋죠. 그냥 페이스북을 많이 통해서 보는데 김치녀의 그냥 행동이나 그런 게 더 여자들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누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 보세요? 그건 저는 항상 그냥 치지. 저는 항상 그냥 따로따로 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여자들은 저도 비롯해서 그렇게 막 데이트를 해도 돈을 똑같이 내고 무조건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기보다는 조금 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추세? 정말 다 내달라고 말하는 여성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권리를 찾을 만큼 자기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막 남자한테 사달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혐오라는 게 앞으로도 더 악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막 남자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은 뭐 그 강남 사건이 막 그 예를 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일시적으로는 좀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진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계속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여자가 사회 진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가치관하고 충돌되고 거기서 이제 소외된 남성분들이 그거를 이제 삐뚤어지게 범죄나 이런 쪽으로 이제 풀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